전남에서 대한뉴스 박옥봉 특파원의 보도. 지난 7월 9일 맹호부대 기갑연대는 휘논의 책임 전술 구역을 벗어나 캄보디아 국경의 호지명 루트를 봉쇄하려는 번개 구호 작전을 감행. 장장 600리를 차량으로 달려 새로운 전투 지역 두크에 포진함으로써 본격적인 제3단계 작전에 들어섰습니다. 전술 기지를 점령한 맹호 용사들은 사모한 경계와 신속한 동작으로 장글 깊숙이 부근 일대를 완전 수색했는데, 이곳은 현대 문명 사회에서 낙오된 채 원칙 그대로의 삶을 이어가는 몬타냐라는 토착 미개인이 살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에 의해 탄약과 군수물자를 보급받은 용사들은 곧이어 장글을 파헤치며 호를 파는 등 진지를 마련하고 완전 전투 태세를 갖추었으며, 호지명 루트를 때려부수려는 용사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해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일행 10명은 최명진 장군의 안내로 맹호 부대를 방문하고 태권도 시범을 관람했습니다. 이들 일행은 맹호 용사들이 강직한 투지력과 훌륭한 전투력을 온 세계에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월남인에게 훌륭한 대민 사업을 수행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파월장병의 무은장구를 비는 대법회에 입제식을 올렸는데, 100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대법회에서는 장병들의 무은장구와 숨진 용사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한편 대한기독교연합회 전도국에서도 기도회를 열고 파월 장병들의 무언을 빌었는데, 대한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천만 주교는 월남 전선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끼는 자제를 보내신 여러 가족들에게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의 위로와 그들의 평안을 비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바입니다.